파야오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오늘은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주방님은 참 많이 아련해요.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툭툭입니다. 장이 나오겠어요? 난 무서워. 장소만 바뀌면 아주 깜짝 긴장을 하는지 원래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난 끌려갈까봐 두려워. 자유로다 어디서 맞아. 서양 대남 여행 친구들의 대남 버스 겁나 커요. 어제 치앙라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꽤 많이 내려가네. 그동안 아래쪽에서 수쿠타이까지는 더웠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 내려가더니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 아침에 12도였어요. 낮 기온이 26도. 아마 우리가 라오스 가고 베트남 가는 동안 계속 이 정도의 날씨일 것 같은데, 태국 북부 이쪽을 여행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옷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만을 빌려주는 곳은 샵이 별로 없는데 예. 오토바이 빌려주는 곳에서 자전거도 같이 빌려주는 곳이 있네요. 사와데크 앞 치앙라이는 또 황금색의 시계탑이네요. 시계탑을 지나서 치앙마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치앙라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시장과 아주 닮았네. 복권인데 어떻게 당첨번호를 확인하는지 몰라서 못 사겠네. 구운 바나나는 무슨 맛일까? 구운 고구마 맛 비슷하지 않을까? 섬세하시네. 오. 한 다발엔 300원이었는데 가공이잖아. 가공식품이잖아. 완전 군 고구마 맛이네. 나는 생바나나를 사 먹겠습니다. 바나나 품종이 다를 거야.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아직까지 못 팔았으면 이거 다 재고인데. 옷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 메이드 인 코리아는 유럽 가도 그래. 유럽에서도 의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시장 물건이 세계 탑이잖아.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가면 더 이상 살 게 없어. 명품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난 또 그런 것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명품이잖아. 예, you look like a star, actress, star. 아유, 착한 형이네요. 동생을 차에 태워주고 있어요. 저 같은 여행 유튜버가 여기도 한 명 더 있네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맛있어 보여요. 망나이 왕의 동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음식을 갖고 와서 되게 즐거웠어요. 저 계란 좀 봐. 저거 다 다친 거잖아. 사람들이 꽃을 들고 와서 저렇게 추모를 하네요. 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자전거 도로는 처음이네. 처음이야. 완전 자전거. 플랫폼 올라가는 듯하지. 바닥에 치앙라이 꽃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병아리? 치앙라이 꽃축제. 이번 태국 여행은 운 좋게 여러 곳에서 꽃 축제하는 걸 보네요. 와. 태국에선 크리스마스가 입춘쯤 되나 봐요. 봄이 오는 크리스마스.
지금은 웨딩포토 촬영 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이하는 이 호축제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좀 몽환적이에요. 저희 지난번 파야오 영상에서 호축제 한다고 굉장히 들떠서 소개했는데요. 지금까지 꽃이 이렇게 많은 건 나 처음 본다? 이건 파야오 꽃축제는 전초전이었고 예고편이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만 한대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다 퍼볼판이 된대요. 꼭 적절한 타이밍을 지키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무료 입장이라는 겁니다. 꽃축제를 보느라고 점심이 늦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태국을 여행하면서 매일같이 모든 빨래는 아내가 손빨래로 직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주부 습진이 생겨서 오늘은 숙소 앞에 있는 빨래방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빨래방인데 겉보기에는 라면만 붙여놓은 것 같아서 까막눈이라 모르겠어요. 사와디캅. 저울에 타네요. 2.4, 2.5 140 아내가 이걸 영어로 물어보려고 열심히 숙소에서 연습해왔는데 140 이분이 벌써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3.05 Okay, and when finished, and bring it to reception. Oh, really? Coupon card. Are you paying now? Yes. Scan? Yes. 열심히 영어로 연습했는데 해왔는데, 야. 아줌마 다 해버렸어요. 아줌마가 이미 미리 말을 다 해버렸어요. 이 허망함. 영어 공부할 기회를 아주머니가 빼앗아가 버렸어. 사장님 나빠요. 아 내가 어떻게 찾은 거야? 이렇게 열심히 예습을 해왔는데. 아주머니가 미리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써먹을 기회가 사라졌어요. 내가 I will pick it up before 6 p.m. I will pick it up in the evening. 치앙라이 시내를 지나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왁자질 거라는 게 오늘 아마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운동회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운동회는 봐줘야지. 엄마는 지금 애가 죽을까봐 계속 같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고요. 기념사진도 찍고 신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송 담당석이야. 오늘 얼마나 긴장될까? 엄청 긴장되지. 이날 방송 담당이 제일 긴장돼. 그럼. 잘하다가 방송 한 번만 잘못하면. 운동회 진행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랑 아주 어쩜 이리 똑같아. 개회식에 맞춰서 내빈들 와서 개회식 하는 거 보고 제일 먼저 6학년, 9학년 학생들 시범 보고 일어서네. 운동회 초대에 받지는 못했지만 사전에서 들어왔습니다. 베팔루왕이라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굉장히 품격이 느껴지고 잘 가꿔진 숲이에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태국인은 내국인은 100바트, 외국인은 200바트입니다. 400? 아내가 할인 받으려고 태국 사람인 양 흉내냈는데 금방 탈로 났어요. 엑센트에서 금방 표가 났어. 저는 태국답단 민민다. 국왕의 어머니가 머물던 곳. 까오리.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저번에 이게 풍경 소리 같은 거예요. 나무 풍경이네.
와, 멋있다. 입장료 받을만 하다. 좌우에 부처님이 있어. 와. 번잡하면서 벗어났다. 진짜 조용하고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연못이 연꽃으로 뒤덮였어요. 벌 같은 데서 이 북치고 종치는 걸 자유롭게 하더라. 울림이 좋아요. 울림통 좋아. 이 멋진 곳을 자전거 탈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조용하고 굉장히 아담하고 고풍스러워요. 지붕 봐. 그냥 뭘 의미할까? 오래된 고목도는 티크네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티크 목재가 이 태국 열대 우림에서 자라던 나무였나봐. 그 수차 썰에 티크로 만든 의자네. 오, 이게 티크 침대. 아, 빨래. 빨래판이다. 빨래판도 정말 진심이다. 빨래판 하나에도 아주 진심을 다했네. 브론즈리 볼드 인 뉴욕. 지금까지 치앙라이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이었습니다. Really good. Yeah. Looks peaceful. 김치찌개. Oh, really? I love kimchi. Ah, so spicy. Very good. 치맥. 치맥. Wow. 치맥 is the best global food. Yeah. 김밥 아니야 물어보지. 아, 김밥. Wow. 소고기 김밥. 아침에 빨래를 맡겨놓은 세탁소입니다. 벌써 갔다 놓은 거 아니야? 빨래가 벌써 왔다. 거꾸로 그